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으면 또 저는 이분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3프로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가 안 돼도 터지는 알파고 바로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날씨가 예.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어떻게 더위를 좀 피하시고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좀 힘드셨나요? 오늘 저도 사무실에서 거의 더위를 피하고 있다가 오후에 아마 고객분 미팅에서 잠깐 외출하고 왔는데 네. 아, 무더위에 정말 체력이 다 바닥나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그 슈카님은 휴가를 가고 말이죠.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네, 휴가 계획도 조만간 있으시겠죠, 우리도? 예. 네, 저도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날씨에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먼저 중국 주식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중국 시황 먼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중국 시장 지수 자체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 하루였고요.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0.7% 정도 올라서 25포인트 오른 3,562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심천 시장이 조금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심천 종합지수가 1.5% 가까이 올라서 2,492포인트 끝났고 홍콩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발목을 잡다 보니까 상대로 약세 보여서 마이너스 0.1% 약보합 정도 보인 하루였고요. 시장별로 온도 차이가 컸네요. 네, 오늘 좀 특이하다 할 정도로 3대 시장 지수별 온도 차이가 굉장히 강했고요. 뭐 상해 종합지수는 조금 그냥 평이한 정도였다고 하면 심천 시장은 꽤 뜨겁게 달아오른 하루였고요. 반대로 또 홍콩 시장은 조금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별의 색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모습이고 오늘도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기존의 시장 주도하고 있던 뭐 닝더스타이나 BYD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닝더스타이가 오늘 5.25%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BYD도 6% 이상 올랐고 최근 그 전기차 소재기업 중에 하나인 창신신소재가 5.34% 올라서 오늘도 여전히 2차전지 관련 밸류체인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괜찮았고 태양광 기업도 오늘 괜찮았었나요? 네, 오늘 태양광 대표 기업인 용기실리콘도 4% 이상 올랐고 더불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 반도체 장비주 대표 종목인 베이팡화창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최근 많이 오른 상태에서 10% 상한가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중국 정부 당국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하이테크 기업들이 결국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코멘트 계속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하우스들에서 나왔던 대로 하반기 중국 시장 투자 전략의 핵심은 정책 수혜 종목들의 수혜가 네.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정부 당국에서 밀어주는 섹터들이 시장의 수급을 굉장히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역시도 그 중국 시장 내에 대형주들 플레이한 지 뭐 5, 6년 정도 됐지만 특히나 최근에 기존의 시장과는 색깔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요즘이고요. 기존에 보통 중국 시장이 좋다고 하면 중국의 대형주들이 다 같이 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특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귀주 못해주는 항서제약이나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 다 쉬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성장의 컨셉을 확실히 확인받은 섹터나 아니면 정책 수혜가 명확히 보이는 쪽만 랠리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이라서 뭐 온도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오늘 주목해야 될 중국 뉴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기존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그러니까 중국을 최고 종목이라고 하면 단언컨대 백주 기업들이 항상 그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뉴스 나오고 있는 게 귀주 못해주에 대해서 외국의 투자들이 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어제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관 쪽에서 마오타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기관에서 마오타이 비중을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줄이고 그 자금으로 텐센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백주 산업의 지위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봤던 게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백주 기업들이 수급적인 매력도 있었고 변동성도 꽤 살아있는 느낌이고 주가 추이도 괜찮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특히나 하반기에 그 심천시장에서 오량액이 시가총 1위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닝더스타에. 그 네. 이후로는 최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이탈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아마도 이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거든요. 네. GDP의 성장에 따라서든 아니면 산업의 지형도에 따라서는 바뀌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혁신 기업들이나 성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소비를 대표한 기업들은 좀 그 지위 자체가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백주롤에 보유했던 고객분들과 요즘 저도 비중 축소에 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마오타이나 이런 백주 관련한 주식이 한 가지 늘 안타까운 게 중국의 백주는 숙성하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혹시 뭐 그런 요인에다가 또 한 가지는 텐센트나 이런 요즘 중국의 테크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약간 이런 큰 섹터 변동이 있는 거로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아마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백주 기업의 지위는 어떤 거였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사려고 했을 때 어쨌든 중국 시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됐던 정책 영향을 했던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 마켓이다 네. 보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으로서 귀주 모태주나 뭐 오량해 같은 백주를 대표한 기업들이 낙점받아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술을 파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국가의 술 기업들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런 프리미엄의 지위를 빼앗아갈 만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최근에 시장을 가파르게 랠리를 일으키고 있는 뭐 닝더스타나 BRD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탑티어에 속하는 섹터의 기업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급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좀 추세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뭐 기준모태준 오레알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받았던 프리미엄만큼은 좀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대형 펀드마저도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리튬 관련주들이 요즘 최근 테마성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강봉 리튬이 오늘 10% 올라서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얘기 나오는 게 리튬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그 전기차들 수급이 최근에 워낙 생각보다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차 소재 쪽에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리튬도 증설이 쉽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최근 쇼티지 수혜로 가격 상승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세가 불고 있어서 역시나 이거 역시도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 또 랠리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리튬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전기차 친환경차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흐름을. 네. 지금 중국 시장에 너무나 강하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랠리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시가총액은 닝더스타일 같은 경우가 최근 3개월간 55% 정도 급등했고요. 그리고 소재 기업 중에는 분리막 대표 기업인 창신신소재가 최근 3개월 상승폭이 220%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는 지금 뜨거운 상황이 아닌데 중국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너무너무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게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튬 관련 밸류체인인 뭐 LIT 같은 ETF도 최근 3개월간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신소재 같은 소재 기업들이 3개월 상승폭이 대부분 50%에서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우리 최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지금 알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많은지는 지금 봤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려니까 또 비싸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고객분들께서 전기차 소재 관련 기업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항상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주가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을 독점하고 있고 랠리가 가파르게 나온 이유는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의 그 밸류에이션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저도 오늘 자료 보다 보니까 유진 투자증권에서 강대세 연구위원님께서 오늘자로 자료를 하나 발간해 주셨는데 제목이 재미있는 게 뭐 LIT 같은 리튬 관련이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이제는 비싸진 걸까라는 물음표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는 자료를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질문에 너무 반갑게 오늘 읽었던 자료고요. 일단 최근 전기차 소재 관련 기업들이 랠리가 좀 가파르게 나오는 이유는 우선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워낙 판매량이 저조했었고 전년 대비해서의 판매량이 거의 전기차가 250%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예상보다 더 폭증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전체로는 17% 정도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근데 전기차 관련은 2020년도가 전기차와 수소차 합해서 40%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건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전기차와 친환경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약간 오해했던 게 기존에 뭐 리튬이나 아니면 전기차 소재 다른 기업들도 공급 과잉이 아니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고 마진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 네.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터리 쪽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증설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시장에 가파르게 충격을 주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건데, 지금 전기차 소재는 공급이 너무 과잉한 거 아니야, 가격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니야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의외로 오픈해보니까 뭐야, 코로나 직후에 전기차 수요가 불티나게 팔리네. 네. 그러면 배터리 쪽 수요가 어마어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전기차 브랜드 기준으로 상위 20개 브랜드 중에서 18개 브랜드가 올해 예상 목표량을 지금 상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결국 수요 단에서 훨씬 더 예상보다 강한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장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뭐 창신 소재가 갖고 있는 전기차 분리막 2차 전지 분리막이나 아니면 지금 리튬 같은 곳들은 굉장히 강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도 올라가서 P와 Q가 같이 올라간 구조에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가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가 달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지금까지의 힘의 원천은 보조금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에 대한 중단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의 시장의 이차가 조금 달랐던 게, 원래는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나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지원금이 2020년 4월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4월 전후로 해서 코로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생각보다 14차 5개년 계획에 더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게 우선 2년간 연장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선 2022년 4월, 내년 4월까지는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정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하반기로 봤을 때 여전히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지금 이제 설명을 쭉 제가 듣고는 이해는 됐는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중국은 사실 언론을 관해서 많이 통제하다 보니까 다른 논조를 보려면 홍콩 베이스에 있는 언론사의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여러 자동차 업체가 자신들의 성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새 전기 자동차가 큰 차고지에 막 버려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파킹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판매 수치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번 보도가 났었는데 중국의 자동차가 몇 대 팔렸다고 했는데 실제 창고에 가봤더니 그 차들이 다 있더라. 뭐 이런 보도들도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예. 뭐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산업 전체의 성장이나 방향성이나 속도의 진전 자체를 전체의 데이터를 왜곡하기엔 문제가 있는 보도인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이제 의견은 아무래도 시장의 초기에 가파르게 성장이 나온 국면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책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이 일부 있게 될 겁니다. 그건 과거에도 중국이 어떤 산업을 육성하게 될 때 뭐 태양광이 됐던 아니면 반도체 산업이 됐던 정책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그걸 목적으로 한 의외의 또 예상하지 못한 수요들이 발생하고 그런 왜곡들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산업의 방향성 전체로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노이즈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아마도 정책 보조금 목적이나 일부 부도덕한 뭐 업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거 자체로만 봤을 때 뭐 전기차의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한다거나 지금의 데이터가 전체가 다 왜곡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마이너한 뉴스가 아닐까, 마이너한 노이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님께서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그렇게 큰 상승 추계를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전기차 시장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지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시면. 네.
우선 현재로서 봤을 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월간 주가 릴리가 가파르게 나온 이유는 기존의 시장에선 전기차 소재 쪽이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쇼티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반전이 강하게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밸류체인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가, 가격이 적당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향후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올 건가를 통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건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까지는 어쨌든 연간으로 보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30% 초반 정도의 성장했고 예. 좀 공격적인 목표치로 봤을 때는 40% 초반까지 성장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에 반해서 현재 전기차 밸류체인들의 가격은 과거 역사적 밸류션 상단에서 한 10%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리레이팅의 초입에 있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수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ETF나 아니면 마진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봤을 땐 밸류션을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형주나 대장주로서 가격에 대한 계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리튬 산업으로 봤을 때는 보통 엘버말 같은 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보나 시가총액 보나 최대 기업인데 네. 엘버말 같은 곳들이 과거 역사적 밸류션은 최상단이 PER 기준 18배 정도 레벨이었는데 네. 현재가 21배 정도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리튬의 쇼티지가 2023년도까지는 어쨌든 쇼티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예. 향후 4개년에 걸쳐서 연간으로 3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면 어쨌든 시장에서 보는 밸류에이션 툴로 봤을 때는 비싸긴 하지만 과도한 밸류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비싸적에 대해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는 약간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레이팅에 의한 프리미엄을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국면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새로 사는 분들께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매도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께는 매도를 하실 거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매도 수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매도한 걸로 대응한 게 어떠냐 정도의 조언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나 2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시장을 우리가 모니터를 안 할 수 없는데 아주 오늘 중요한 그 변곡점이 있는 내용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가 중국 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늘 많이 시간에 쫓기는 게 유럽 시장이에요. 늘 소외받아서 저도 이제 유럽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유럽 시장 오늘 다행히 그래도 모처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1.1% 정도 오르고 있고 영국이 오늘 1.4% 정도 올라서 사실 영국이 언론 뉴스로 봤을 때는 최근 노이즈가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델타 변이 확진자 너무 늘어나고 그런데 의외로 오늘도 지수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준 하루라서 평소에 변동성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라서 오늘 정도는 그래도 꽤 강세 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이제 만만치 않아지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요. 뭐 특별히 버틸 요인이 추가적으로 있을까 아니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인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벤트 자체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델타 이후로도 새로운 변이가 나오게 될 거고 새로운 변이들이 어쨌든 언론의 뉴스나 우리가 접한 뉴스는 계속 공포스러운 형태로 받게 되겠지만 네.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봤을 땐 언제나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에 좀 민감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료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델타 변이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시장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서 영향력은 많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시장을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배제하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땐 결국은 시장에서 미국발 정책 뉴스 그리고 유동성이 언제 회수되는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 뭐 시장은 아마도 그 다음 위기 뭐 코로나가 2020년에 우리의 위기를 괴롭혔다고 하면 그 넥스트 위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들 하고 있을 건데 아마도 그 위기의 형태는 부채 위기의 형태,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가 만들어내게 될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특히나 그 부채의 리스크가 정부가 만들어낸 부채가 만들어낸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도 델타 변이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코로나 변이로 인한 뉴스들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점검도 해주시죠. 오늘 미국도 선물시장 기준 나쁘지 않고요. S&P 500 기준 플러스 0.2% 정도 그리고 다우가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해서 플러스 0.4% 정도 나스닥은 한 0.1% 밀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개장하고도 반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그 장애 흐름이 급변하기도 하고 이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최근 아마 이게 7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도 1월부터 6월의 시장에 비해서는 7월이 되고 나서 최근 한 3주간의 시장이 저에게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질 만한 시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 시장 내에서 기존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로 접근하는 방식은 중국을 대표할 종목을 뭐 20개나 혹은 30개 정도의 풀을 가지고 그 풀 내에서 섹터별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탑30 종목들 중에서 뭐 전기차나 2차전지 밸류체인 제약은 다 굉장히 저점에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귀주 못해주도 전혀 뭐 반등을 못하고 있고 항서제약처럼 국내 수혈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네.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뭐 친환경이나 전기차 같은 정책 수혜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금 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보통 국내 투자자분을 많이 좋아했던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BAT라고 보통 부르죠.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것들도 정책 관련 규제에서 이게 예측 가능성이 되게 어려운 이벤트로 계속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저 역시도 중국을 오래 봐왔지만 지금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밸류체인에 따라 붙기에는 조금 비싸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싸 보이는 것들 들어가기에는 이게 언제 노이즈가 해소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약간 물음표가 생기게 되고 중국 쪽 포지션을 늘리기 되게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또 반면에 국내 시장으로 보더라도 최근 3주간 다들 시장의 잘한 분들도 말씀하는 게 호재가 있을 때 그걸 반영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호재를 반영한 속도가 빠르다는 게 투자는 그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게 어떠한 재료가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호재가 있으면 한 번에 반영하고 한 번에 또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투자나 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시장의 리듬도 너무 빨라지게 되고 호재가 반영되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역방향의 매매를 하기도 쉬워지고 난이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네. 시장인 것 같고요. 뭐 미국으로 보더라도 사실 만만하지 않은 게 뭐 부채 한도 관련 노이즈가 생기고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도 과거만큼은 그렇게 강한 추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아마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아, 이 7월의 시장이 정말 만만하지 않다. 네, 예. 정말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고 있고요. 그럼 결국 난이도가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면 제가 하는 방식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의 방식도 그러한 게 확신의 강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베팅할 만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현금 비중을 충분히 더 늘려서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종목의 슬림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섹터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스타일을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7월 들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으셨던 혹은 아니면 고생하고 계셨던 간 7월 이후에 하반기 시장은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과거와는 다른 룰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략 변화를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략 변화에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최파고님마저도 난이도가 있다고 하니 우리 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안을 주셔서 너무나도 더 감사드립니다. 우린 또 내일 또 봬야죠. 네. 네. 내일은 부디 시원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고 편하게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